자, 첫 번째 댓글은 이주숙님 댓글인데요. 루미큐브로 했대요. 생일 선물로 친구들이 이제 루미큐브를 줬다고 하네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이브다이스를 알게 돼가지고, 다이브다이스는 이제 코리아 보드게임즈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보드게임 회사의 그 쇼핑몰 사이트예요. 네. 거기서 이제 신세계를 그 수많은 게임 접하셨군요. 네. 추상 전략을 좋아하셔가지고 크리드를 하고 싶었군요. 추상 전략 느낌이 나죠, 약간. 그다음에 콘노트노크님. 바둑 장기를 빼고 보드게임 다음 보드게임은 부루마블. 아, 부루마블 저도 어렸을 때 즐겨했던 기억이에요. 세계여행 버전보다 우주여행 버전을 했대요. 그러면서 거기는 무인도 대신에 블랙홀이 있어가지고 블랙홀에 들어가면 전 재산은 다 날아가 버린대요. 전 처음 봤는데 진짜 살벌한 규칙이네요. 아직은 보드게임을 컴으로 하기 싫은 거부감이 있네요. 아,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저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대체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샤오리아 TTS에 있죠. 맞아요. 미스트리님, 군대에서 아컴호러. 와, 아컴호러는 저거 진짜 찐인 사람이 한분 계셔가지고 그 게임을 들고 간 겁니다. 들고 가서 그 수많은 룰 설명을 다한 거예요. 저게 꽤 룰이 많거든요. 설명만 한 40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아컴으로. 꽤 빡센 게임이에요. 게임 시간도 한 최소 2시간, 3시간도 갈수 있죠. 그걸로 입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매력이 있죠, 확실히. 그다음에 화몽님. 아, 보드게임 모임에서 처음 신세계를 접했군요. 아, 잉카의 황금. 잉카의 황금은 되게 여러 명이 하기 좋은 게임입니다. 정말 간단한, 욕심내고 더 들어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임이에요. 이 잉카의 황금도 아레나에 있기 때문에 아는 분들이랑 한 여러 명이 모여서 하면 정말 재밌습니다. 저처럼 디스코드 켜가지고 웃으면서 하시면 좋아요. 생각보다 헤비한 게임으로 입문하신 분들이 많네요. 맞아, 저도 이거 보면서 놀랐어요. 저걸로 입문을 한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죠. 후임 괴롭히기. 협력 게임인데요. 네. 다음에 1님, 닉네임이 1이세요. 네. 클루. 코난 체험을 할수 있다는 친구 말을 듣고 하게 되었다. 바로 이어서 세 판. 마지막에 이기셨군요. 아, 역시 내가 이기면은 좋은 기억에 남죠. 코난 체험 맞습니다, 클루. 약간은 그 추리하는 맛이 확실히 있죠. 크리드, 테탑에서 해보셨군요. 아, 저도 해봤는데 정말 좋은 게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게임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는. 크앙님. 주빨만 게임인 미니빌. 아, 미니빌 좋죠. 미니빌은 주사위과 카드를 사용하는 게임인데요. 굉장히 쉬우면서도 재밌어요. 항구 그린밸리 확장까지 샀는데 다시 하니까 그 느낌이 안 나. 아, 이게 보드게임이 그 당시 느낌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이 딱 맞았을 때 재미가 있죠. 초보자 영입용으로 좋습니다. 맞아요. 로스트 시티. 8년 전 대학교 때 친구들과 간 보드게임 카페에서 처음 입문. 구매한 날 여자친구랑 밤새서, 와우! 안 싸우셨나요? 저라면 싸울 것 같은데. 지우개 레슬링, 개성 강한 펀딩 게임 응원합니다. 아, 확실히 개성이 확실하죠. 맞습니다. 응원 감사드리고요. 호철님, 아, 우봉고, 와우! 저랑 한판 하셔야겠네요. 어릴 때 부루마블 말고는 보드게임 경험이 전무하던 저에게 수학 교구 수업에서 함께했던 교육용 보드게임이군요. 우봉고랑 도형 퍼즐 게임. 우봉고 좋아하시면요. 반드시 우봉고 3D 해보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갓게임입니다. 우봉고 3D. 지금 44명입니까? 엄청 많네. 20명 넘는 데 없었는데. 이노님, 스플렌더. 군대에서 사가지고 간 게임이 스플렌더. 아, 300판. 제대로 뽕을 뽑으셨네요. 서랍 속 깊숙한 곳에. 풀텍 안 씌우고 했으면 진짜 지금 아마 플레이 불가능한 상태겠죠, 아마. 하지만 그 정이 있으니까 버릴 수가 없죠. 배나무꽃님 안녕하세요. 우봉고 재밌죠? 우봉고 3D 프로. 그렇죠. 프로입니다. 네, 여러분. 근데 프로가 좀 버겁다 싶으신 분들은 패밀리 하셔도 괜찮습니다. 패밀리. 잉카 재밌죠? 맞아요. 김규빈님, 티추. 고등학교 야자 끝나고 기숙사에서 매일같이 틈틈이 피추. 딱 그런 용도로 좋아요. 이 게임은 티추는 2대2 카드 게임인데요. 마주보고 하는 카드 게임이에요. 그래서 마주본 사람끼리 같은 편을 짜죠. 이게 한 판에 끝나는 게임이 아니라 여러 판 해가지고 점수를 누적해가지고 승부를 가르기 때문에 마치 당구하듯이 약간 하면 좋은 게임입니다. 말년 병장의 시간 때우기 방법이셨던 건가? 아, 그렇겠죠, 아마. 군대가 참 보드게임하기 정말 좋은 곳이죠.
전안 갔지만 저는 이제 전문 연구 요원으로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연구하면서 보냈어요. 현성송님, 16년 전 조카랑 몇달 동안 함께 생활할 시점에서 동네 서점 가서 점원에게 추천받았을 때 크레이지 아케이드 배틀 보드게임을 하셨대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크레이지 아케이드가 보드게임이 있구나. 부록책에서 보드게임, 다른 게임 알게 되고, 사이트까지 알게 됐군요. 멋지네요. 조카 덕분에. 맞아요. 티추하면 밤샐 수 있죠. 티추와 렉시오가 그런 게임이죠. 맞아요. 그런가 봐요. 크아가 유행할 당시였나 봐요. 방구석 뮤지션님, 아그리콜라. 어려운 게임으로 처음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원래는 2,000원짜리 게임, 뭐 이거 아마 잘 모르겠지만 졸리 게임즈 그런 게임 아닐까요? 그런 것만 하시다가 컴퓨터를 하면서 이거 사셨는데 유튜브를 보다가 아그리콜라 영상을 보시고는 혼자서 룰북을 영상 보고 익힌 다음에 하셨다요. 와우. 이게 혼자 룰 익히기 쉬운 게임이 아니거든요. 근데 신세계. 시스템 잘 갖춰졌고 다양한 선택지. 아, 그쵸. 주사위가 없다는 점, 맞아요. 주사위가 없다는 게 보드게임 세계에 이제 뭐랄까, 본격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느끼는 놀라움이죠. 아, 아코리 입문이면 뭐든 못하겠습니까? 참마시추님, 카탄. 와, 정사각 박스가 아니라 메이페어샤 얄팍한 박스 버전으로요? 저는 본 적이 없는 박스네요. 와우. 정말 쉽지 않은 게임일 텐데, 요즘 구하기는. 수팡님, 어릴 때 할리갈이나 젠가 같은 걸 했지만, 아, 역시 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게 할리갈리 젠가는 입문 게임이라기보다는 보드게임을 알게 된 게임에 가깝고, 보드게임의 세계에 이제 뭔가 이 늪에 빠지게 되는 게임들은 다른 게임들이죠, 약간. 뱅이 그럴 수 있죠, 맞아요. 마피아 유로는 못하지만, 뱅은 약간 마피아긴 한데, 속이는 거 말고도 내가 플레이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커버할 수 있죠. 김영태님, 입문시킨 게임보다 입문시킨 사람. 공익선임. 아하, 역시 선임. 군대가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보드게임에. 아그리콜라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아그리콜라보다는 처음에는 겁이 난다면은 아그리콜라 크고 작은, 피조물들? 그 게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아마 플레이 영상 리뷰 한 입만 올린 게 있었나? 했던 것 같은데, 2인 게임이고 아그리콜라의 쉬운 부분, 동물 키우는 부분만 가져와가지고 약간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공익 선임이 보드 카페에서 일할 때 자주 놀러 갔다. 아, 카페에서 스플렌더와 렉시오, 레지스탕스쿠, 라스베가스. 와우. 나중에 정말 좋다 했는데 덕질 시작한 건 펭귄 파티. 의외죠 이게. 집에 두 개나 있어요. 와우. 그래서 펭귄 파티 나쁘지 않죠. 펭귄 파티는 파티 게임이고 인원 별로 안 타기 때문에 좋아요. 탱구와 울라시옹님, 시타델 내돈 주고 산 게임으로 고등학교 친구들과 딱 거기에 맞는 게임이에요. 맞아요. 웃고 떠들고 서로 죽이면서 이제 우정을 이제 돋구는 게임이죠. 지금은 좀 잊혀진 게임이긴 하지만 최근에 리테마로 나왔을 거예요. 약간 리디자인 돼가지고 우정 파괴 게임 맞습니다. 이효단님, 스타렐름은 2인용 덱빌딩 카드 게임인데 전 되게 좋아합니다. 앱으로 좀 많이 했어요. 코스 접대, 그쵸, 아까. 아콜, 아를, 오딘, 기도하고 일하라, 입문하기도 어떻게 좋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그 4개를 일단 다 해보지는 못했고, 아콜만 제가 해봤고요. 근데 다그 시리즈잖아요. 그, 일꾼 놓기, 우베 시리즈인데. 기도하라 그런가? 아무튼 저는 입문으로 일꾼 놓기를 권하진 않아요. 맞는 사도 있으니까 그거는 취향 차이일 수 있어요. 단치님, 뱅. 친구들과 몰래 쉬는 시간마다 뱅을 했던 기억. 모바일이나 PC 게임마다 질다가 아 그쵸. 모바일과는 다른 맛이 있어요. 종이로 한 게임이 PC 게임보다 재밌을 수가 있구나. 그쵸.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실감 나죠, 약간. 그 뒤로 집에서 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드게임 사기도 하고, 아, 그쵸. 근데 학교 다닐 때 했던 그 짜릿함, 아, 맞아요. 그때 추억이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공무님, 로빈슨 크루소. 아, 로빈슨 크루소는 진짜 협력 게임인데요. 완전 테마 게임이고, 꽤 어려운 규칙이에 게임 자체도 어려워요. 이기기가 어려워요. 이게 로빈슨 크루소가 말 그대로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게임인데, 저못 해봤어요. 듣기만 했는데, 그 난이도가 진짜 빡세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테마 몰입은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와이프랑 하려고 했다가 아 와이프는 못하시고 그게 혼자서 그쵸 1인 플레이 할수 있는 게임입니다. 네. 자 캥거루님 뱅 학창 시절 수학 여행 역아 딱이죠 딱입니다. 그때 접한 게 10년 넘게 취미생활 되어버렸다. 맞아요. 민수오님 친구들과 여자친구랑 여럿이 모여서 할 만한 걸 찾다가 코드네임 픽처스를 샀던 게 제가 고른 첫 보드게임. 아, 코드네임 픽처스는 제가 아마 그 커플 게임에 소개했을 텐데요. 마주보고 서로 하는 코드게임이에요. 코드네임. 마주보고 하는 코드네임인데, 서로 힌트를 주고 단어를 맞추게 하는 게임이죠. 좋은 게임입니다. 모나카TV님, 2003년 드림 팩토리. 이번에 아마 헐리우드, 뭐였지? 헐리우드로 나왔을 거예요. 헐리우드 뭐뭐뭐뭐로 한글판이 나왔어요. 네. 이나대에는 보드게임 카페에서 플레이하고, 아, 그러셨군요. 2003년면 저랑 인문이 비슷하시네요. 저도 그때쯤 보드카페 처음 갔었는데. 로빈슨 크루소, 비 내리고 눈 내리면, 아, 그럼 이제 힘들겠죠. 아, 헐리우드 골든에이지 맞습니다. 감사해요, 호철님. 우주TV님, 아, 감사합니다. 축하, 감사해요. 진배님, 모노폴리로 시작했다가, 빠진 건 카탄. 아, 그쵸. 이게 시작한 게임과 빠진 게임은 아까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카탄이 보드게임계에서, 뭐, 거의 카탄 이전과 카탄 이후로 갈릴 만큼 약간 역사적인 게임입니다. 제대로 된 유로 게임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카탄, 지금은 전 근데 안 해요. 저는 약간 주사위 때문에 약간 늘어지는 편이 있어가지고 좀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5명. 아, 이거 어느 다 하지? 200명 넘는데?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밀본 윤평님, 스플렌더. 정확히는 초이님 보석. 아, 이게 보드라이프에서 이제 가시면 아실 텐데, 초이님이라고 보드라이프에서 스플렌더의 그 보석을 칩이 아니라 정말 보석 느낌이 나는 컴포넌트로 만들어가지고 판매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컴포넌트가 비용이 좀 비싸긴 하지만, 그 스플렌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저도 스플렌더 정말 좋아한다면은 사고 싶을 만큼 퀄리티가 높은 컴포더라고요. 자, 은비까비님. 스플렌더. 야외 데이트를 못하는 커플. 그렇죠, 요새. 아,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할수 있는 걸 하다 보니까 보드게임. 아, 그쵸. 신세계입니다. 크리드 커플 게임 좋습니다. 두 분이 하셔가지고 많이 싸우시기를. 양호님. 테라포밍 마스, 아우. 보드게임 하면은 부루마블과 루미큐브까지밖에 몰랐는데, 나만의 능력과 매번 다른 카드를 사용하면서 화성을 푸릇푸릇하게, 우리 화성 푸르게 푸르게 만드는 게임입니다. 네. 너무 재밌어요. 이 테포마가 전략 게임으로 요새 유명하기 때문에, 전략성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것 때문에 빠지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아, 물보라님, 감사드리고요. 축하. 젤리아드님, 감사합니다. 첫 보드게임은 보난자, 새로운 세상, 고1 때, 와우, 고등학교 내내 기억에 남으셨군요. 저는 보난자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뭔가 서로 사람들끼리 얘기를 많이 하게 해주는 게임이었어요. 섭스 아이디 킴님, 스코틀랜드 야드, 아하, 이 게임은, 스코틀랜드 야드, 한쪽이 경찰이 되고, 한쪽이, 범인 X가 돼가지고, X는 몰래 도망가고 경찰은 그걸 잡는 게임이에요. 일종의 술래잡기 게임이라고 할까요? 저는 못 해봤는데 이거를 좀 다듬어가지고 테마를 씌워서 나온 게 화이트 체플에서 온 편지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스코틀랜드 야드보단 그게 조금 더 밸런스는 잡혔을 거예요. 갓띵기님, 시타델. 여행 갈때 역시 친구들과 여행 가서 하기 딱 좋은 게 시타델이죠. 달무티, 시타델, 막 이런 것들. 푸른 시냇가님, 보난자입니다. 아, 1시 전에 끝나겠죠? 아, 네, 저는 보통 방송이 1시 반까지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 댓글 읽기는 제가 1시 전까지는 끝내고, 그 뭐냐. 보드게임 추첨을 할 겁니다. 아닌가? 추첨 한번 하고 할까요? 그럼 중간에? 오케이. 그러면은, 50명까지 제가 읽고, 그다음에 추첨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할게요. 아, 목이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 좀 목을 좀 살살 말할게요. 약간 작게. 로빈님, 데드 오브 윈터. 데드 오브 윈터는 좀비 테마의 반 협력 게임이에요.
좀비가 지배한 세상에서 뭔가 살아남으려고 생존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피난처에서 막 식량을 모으고 누가 나갔다 오고 하면서 하는데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협력이지만 미묘한 기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 게임이죠. CM님 안녕하세요. 보드게임이 본업이세요? 아니요, 이걸 본업으로 하진 않습니다. 취미인지 좀 취미인데 조금 깊게 들어와 버렸죠. 배신자가 꿀잼이죠. 그렇죠. 그래서 군대에서 역시 군대 영화 새벽의 저주. 영화를 보고 하시면 완전 테마 몰입 쩔죠. 그래서 데드오브 윈터로 입문 좋습니다. 황튜브님, 나 차이나타운과 카탄. 차이나타운은 이 협상 게임이에요. 부동산 투자하는 협상 게임인데 약간 아임 더 보스보다 조금 더 전략성이 있는 협상 게임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못 해봤어요. 보기만 하고 하는 거를. 보드게임방에서 100판 넘게 했어요. 와우, 대박. 저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언젠가 해보자 해보자 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본업이 아닙니다. 이걸로 돈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냥. 보드라이프맨님, 미니빌. 젠가 할리갈리 루미큐브 하다가 미니빌을 접하고 나서야, 보드게임 맛이 이거구나,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가족들과 함께, 맞아요. 미니빌은 가족과 함께 하기 좋아요. 특히 애들과 하기 정말 좋아요. 저도 제 친구한테 소개한 적 있는데, 정말 친구 아이들이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추장님, 미스터 잭 포켓. 여자친구가 데려가준 카페에서 작은 박스, 작은 컴포, 작은 선택지인데, 생각보다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게임.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그 리뷰한 님만 하면서 처음 했었는데, 생각보다 게임이 괜찮더라고요. 보드게임 아레나에는 이 미니, 포켓은 없고, 그냥 미스터 잭만 있을 거예요. 그건 조금 더큰 게임이에요. 레모네이드님, 네, 이거 지금 아마 트위치랑 동시 방송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트위치로 보시는 분도 한분 계시네요. 삼공주아비님, 아컴 호러가 어떤 게임이 너무, 아컴 호러가 궁금해가지고 입문입니까? 와우. 그 당시에는 옛날이어서 유튜브도 많지 않고, 그런데 요즘에 보드라이브에서, 아하, 보드라이브에서 아컴 호러를 설명했군요. 저런, 저런. 아컴으로 빡빡한 게임이죠. 네. 별미님, 스플렌더. 그쵸. 스플렌더. 정말 보석 때문에 다들 은근히 끌리다고 하죠. 미니빌 하다가 애들 많이 울렸어요. 너무하시네. 란돈하님, 도미니언. 어릴 때 즐기던 유희왕. 유희왕도 보드게임이라고 볼수 있죠. 근데, 루미큐브 할리왈리와는 전혀 다른 도미니언. 그쵸. 유희왕이랑 비슷한 점이 있죠. 유희왕은 내가 덱을 짠 다음에 게임을 하는 게임이고, 도미니언은 게임을 하면서 덱을 만들어가는 게임이죠. 오, 풀악장입니까? 장난 아니군요. 이제 1년 됐어요. 와우. 푸코는 2인풀, 3인풀 중 뭐가 더 좋나요? 완전 운의 요소나 상대방 요소 없이 실력 게임을 하고 싶다. 그럼 2인풀 하신 게 좋고요. 실력 게임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파악하면서 상황 파악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3인도 괜찮습니다. 둘다 괜찮아요. 약간 다를 거예요. 근데 2인풀이 규칙이 좀 특이해서 다를 겁니다. 토니님, 티추. 친구들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티추만 했네요. 티추만 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지금도. 보드게임 하시는 모임에서도 티추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티추 금지하는 모임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티추만 한다고요. 티추의 단점은 전 티추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왜냐면은 그 팀전이라는 것 때문에 처음에 인상이 안 좋았거든요. 마치 제가 롤을 하기 싫어하는 거랑 비슷해요. 이게 같은 팀한테 욕먹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좋은 게임입니다. 알레지오17님, 수능 끝나고 교실에서 엄청 했던 뱀과 달무티. 역시. 맞아요. 수능 끝나면은 공부 안 하니까 학교는 가야 되는데 뭔가 할건 필요하고 게임이 짱이죠, 역시. 달무티를 학교에서 하면 정말 장난 아니겠네요. 10명이 할수 있겠다. 마니바니님, 카르카손. 처음 해보고 재밌어가지고. 그 만드는 재미도 있어요. 카르카손은 그 성을 뭔가 내가 지도를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좋아합니다. 샌비님, 다빈치 코드. 네, 이것도 커플들이 많이 하는 게임이죠. 보드 카페에서 많이 추천하는 게임이거든요. 김범님도 스플렌더 보석이고. 네, 푸코 2인풀 좋아하시면 정말 좋아해요. 덕이님, 아그리콜라 개정판. 3일 동안 추천 정보를 찾아보다가 산 게임.
처음 일꾼 놓기를 해보고 엄청 재밌어서 보드게임에 푹 빠지게 됨. 어호, 아콜 역시 무섭군요. 눙이님, 스플렌더, 어플로 처음 하셨군요. 아, 근데 신세계를 맛보고 사모으기 시작해가지고 2년. 아, 이게 보드게임에 늪에 빠졌냐, 안 빠졌냐 구분하려면은 보드게임을 샀냐, 안 샀냐가 좋은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배나무꽃님, 도미니언, 네,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환장하게 된 게임. 네. 배나무꽃님 TV에서 도미니언 시리즈로 다 있는 거 제가 봤었습니다. 777수님은 아키올로지. 처음 산 게임은 황금앙크. 아키올로지 좋은 카드 게임입니다. 그 굉장히, 새 컬렉션인데도 서로 상호작용도 할수 있고, 운의 요소도 있고, 나쁘지 않은 게임이에요. 저도 좋아합니다. 3인 정도가 좋아요. 자, 여기까지 50명 댓글을 읽었고요. 와우, 장난 아니네. 자, 아, 댓글 읽는 게 힘들긴 한데요. 제가 읽고 싶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되게 좋은 대응 써주셔가지고 그냥 묻혀버리기 너무 아깝더라고요. 자, 다음 댓글들 할게요. 재미탐색자님, 반지전쟁. 와, 이건 정말 테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반지제왕 영화에 심취하고 서적을 읽고 있을 때 영문판 반지전쟁 사진을 받고 그 충격. 와. 아, 맞아요. 그 중간계 지도가 깔려 있고 거기에 피규어들과 모르도르의 그 반지 원정대까지 나와 있어. 아, 진짜 구매 안할수 없죠. 저도 정말 좋아하는 게임인데 아직 사진 안 왔습니다. 너무 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건 정말 테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게임이에요. 게임 자체는 진짜 무거운 게임입니다. 전쟁 게임이고 2인풀 게임이에요. 다음에 유진창님, 러브레터. 처음 바닷가로 여행 가서 세 명이서 즐기게 된 게임인데 러브레터를 접하고 같은 날 같은 게임만 10시 1시간? 와우. 러브레터의 장점은 여행 갈때 가져가기 좋아요. 왜냐면은 카드가 몇장안 되는 거여서 그냥 요만한 카드만 갖고 가면은 즐길 수 있는 게임인 거죠. 반지의 제왕 DVD 3부작은 있어요. 저 반지의 제왕은 저는 중학교 때인가? 그때 소설로 봤어요. 그 당시에 반지의 제왕이라는 제목이 아니라 반지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그 갈색 표지의 책으로 3부작 나왔었거든요. 그걸 처음 읽었죠. 그때 알게 됐어요. 그때 막 TRPG도 알게 되고 그랬습니다. 아, 트위치로 오셨군요. 아, 반갑습니다. 트위치가 좀 빠르죠, 아무래도. 유성한님, 뱅, 친구들과 놀러 가서. 아, 역시 친구랑 이제 어떤 놀러 가서, 여행 가서. 딱이죠. YS님, 러브레터 혹은 몰타의 관문. 몰타의 관문도 괜찮습니다. 한 3인이 하면 정말 2인 3인 베스트인 게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오, 진짜 깊이 들어가면 얼마든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게임이에요. 나름 그 카드 효과를 되게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리플레이성이 되게 뛰어납니다. 쿠쿠쿠님, 팬데믹 협력인데도 재밌는 게임이 있다는 거를 알고. 같이 토의하고 카드 내리고 이벤트 쓰고 확산 일어날 때 같이 고민하고. 맞아요. 이 협력 게임은 같이 하는 멤버가 되게 중요할 겁니다. 아마 쿠쿠쿠님은 같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협력을 잘하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TV 유또롱님, 로스트시티. 역시 그렇죠. 아까 말했죠, 제가 카페에서 커플이서 이거 하나만 2시간 넘도록. 와, 2시간? 장난 아닌데요? 하나 좀 사볼까? 무서운 생각. 그쵸, 무서운 생각이죠. 그 하나가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쉬워집니다. 쫑님, 센츄리, 남자친구 통해서 입문. 센츄리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된 스플렌더를 약간 잇는 후속작 가까운 게임이죠. 보드 카페에서 미는 게임이죠. 센츄리도 역시 룰 설명 쉽고, 전략성 깊고, 여러 판할수 있고, 괜찮은 게임입니다. 김준홍님, 김준용님, 저를, 어우, 버건디에서, 버건디에서는 이제 스테판 펠트의 가장 이제 유명한 게임 중에 하나죠. 전략 게임이고 주사위 게임 이미 다시 주사위 게임이지만 그 와중에도 주사위는 굴려진 선택지일 뿐이고 그 중에 내가 무엇을 고르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사위인데도 전략적일 수가 있어? 라는 걸 보여준 게임 중에 하나죠. 센츄리 시리즈 다 있어요. 센츄리가 시리즈 1, 2, 3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만 해봤고요. 1이 제일 하기 좋았던 것 같아요. 2는 좀 복잡해 보였고, 3가 할만해 보였는데 못 해봤습니다, 아직. 그리고 최수영님, 카르카손. 놀러 갈때 친구가 들고 온 게임. 1등 한 순간, 아, 역시.
여러분 보셨죠? 입문시키려면은 1등을 시켜줘야 돼요. 그것도 전략 게임으로 내가 실력으로 이겼어 라는 느낌을 들게 해야 되는 거죠. 아레나 하면서 라이브로 들으시죠. 그럼요, 그럼요. 네. 이영구님, 할리갈리를 카페에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친구들과 보드게임을 빠지게 됐어요. 할리갈리는 워낙 좋은 게임이죠. 뱅으로 입문하신 권맹고님, 네, 친구들이랑 보드카페에서 뱅을 해보고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그렇죠. 이성님, 입문 게임은 도미니언. 와, 도미니언이 또 있네요, 여기. 은근히 많더라니까요. 카드가 많아서 이거 뭐지 하다가, 맞아, 카드가 진짜 많아요. 본인이 도미니언이. 반대로 말하면 그 많은 카드가 있기 때문에 리플레이성이 높겠죠. 다시 해도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카드를 어떻게 세팅하고 하냐에 따라 가지고 게임이 확 바뀝니다. 더 어렵게 될 수도 있고. 이벤트는 아니었군요. 아, 이런 감사한 분. 네. 게리 유치원님, 보난자. 보난자 저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맞습니다. 입문 게임, 스플렌더. 여자친구와 카페. 그쵸. 근데 카페는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게 커플이 처음에야 얘기할 게 많지, 나중에는 얘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보드카페에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스플렌더 접하고 하게 되죠. 은근히 그냥 카페에서 하신 분들 많아요. 저는 스타벅스에서도 스플렌더 하는 커플도 많이 봤습니다. 은근히 스플렌더가 공간 차지를 많이 안 해거든요. 근데 선물로 받고 싶은 게 크리드시네요. 여친과 하고 싶으시다. 워체스도 하셨으면 즐길만 하시겠네요. 여친이 현재 와이프. 아하, 부럽습니다. 네. 블루티와인님, 스플렌더 역시. 근데 복겜 더 해보고 싶다는 거는 테라미스티카. 아, 테라미스티카는 진짜 헤비한 게임입니다. 테포마급이라고 볼 수, 테포마가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견제 되게 심하고. 저는 되게 싫어하는 게임인데, 그 당시에 주변 사람들이 하자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몇판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할 수는 있는데, 좋아하진 않아요. 기연택님, 입문 자체는 뱅이지만, 빠지게 된건 러브레터.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더 깊이 들어가는 게임을 접하는 순간 빠지는 것 같아요. 보드게임 샵에서 러브레터를 발견하고 어머니가, 저렴하네? 아, 그쵸. 싼 게임이면은 부모님이 사주실 수 있죠. 아, 뱅 확장 사러 갔던 거군요. 그럴 수 있겠네요. 어머니의 선견지명이 보드게임에 빠지게 된 이유. 어머니 후회할지 모르겠습니다. 최현님, 할리갈리. 아, 할리갈리 워낙 유명하니까요. 한양프라자님, 로빈슨 크루소 또 나왔네요. 두 번째. 로빈슨 크루소. 이 게임으로 입문을, 와우. 서핑하다 알게 된 게임. 아마도 어려운 게임인지 모르시고, 그 테마를 보고 아마 좋아서 사셨을 것 같아요. 이소연님, 아, 드디어 천명. 게으른 지지님, 제가 아는 분입니다. 네. 전봉 뺏으러, 저랑 마작을 많이 치는 분이기 때문에, 전봉 작가 많이 뺏어가신 분입니다. 입문은 푸에르토리코로 했죠. 동아리 선배들이 급 보드게임방 끌고 가서 후딱 설명하고 했던 기억이, 아, 정말 잔인한 선배들을 두셨군요. 푸코어를 후딱 설명하고 선배들이 그냥 머릿수 채우려고 끌고 온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 약간 이거. 아, 이거는 아마 발렸을 겁니다. 물론 이분이 호락호락한 분은 아니긴 한데. 어려운 게임으로 입문한 분들이 종종 있네요. 맞아요. 어려운 게임으로 입문한 분들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약간 그 새싹이 약간 보입니다. 조심, 그걸 잘 보고, 들이미셔야 돼요. 그쵸. 아, 그래도 그만 사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네, 맞아요. 그만 살때 됐죠. 책장이 모자르니까요. 그린님, 카르카손, 굴룹이나 팬데믹 레거시 등 많은 게임 했지만, 역시 카르카손. 배우신 분. 카르카손은, 아레나에서 하시면요, 굉장히 고인물 되게 많습니다. 2인풀 해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저 발린 영상 있죠? 장난 아니에요. 리미트케이님, 아, 아까 축하드렸죠. 연애 때 아무 생각 없이 갔던 보드게임에서 도미니언을 접하셨군요. 와우. 네. 에러플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밌었다. 그렇죠. 에러플도 아마 크진 않았을 거예요. 도미니언이면. 치명적인 에러플은 아닐 겁니다, 아마. 강재훈님, 레지스탕스 아발론. 입문 게임은 아발론. 와우. 보드게임 모임에서. 아, 모임이면 아발론 할 만하죠. 근데 모임이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거기서 아발론을, 블러핑 게임을, 협잡하는 게임입니다. 아, 굉장한데요. 네. 지금은, 그쵸. 지금은 사람들 모으기 쉽지 않으니까 잘 하기 힘들죠. 블러핑하는 맛이 확실히 있습니다. 복겜하 죽. 이게 보드게임 하다 죽자는 뜻인가요? 네. 보난자. 대학 동기들과 MT.
맞아. 저도 MT 가가지고 보드게임, 저도 대학교 땐가? 대학교 때가 대학원 땐가? 동아리 작은 모임에서 MT 가가지고 제가 갖고 간 분한자로 게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DNA 찾는 게 어렵죠. 맞아요. 그걸 잘, 촉을 세워가지고 파악하셔야 돼요. 마녀양님, 티추. 수능 끝나고 적분샘이 알려준 티추를 수천판. 아니, 선생님이 알려주셨군요. 수능 끝났으니까 뭐. 적분 선생님 누군지 모르겠지만 배우신 분입니다. 아, 티추는 완전 수학적인 게임이죠. 카드 카운팅 해야 되고, 계산해야 되고, 장난 아니죠. 지금은 질려서 꼴도 보기 싫은 애증의 티추. 맞습니다. 수천판 했으면 그럴만하죠. 이제 마작을 하실 때가 됐습니다. 자, 이스 아돌님, 아그리콜라를 처음으로 했대요. 와, 여기 또 있네요, 아그리콜라. 다음, GTKS님, 나를 보드게임, 이클립스, 와우. 이번에 아마 한글판 나온 게임이죠. 박스가 진짜 이따만해요, 이따만해. 지금 화면에 안 들어가죠? 네. 진짜 큰 박스인데, 무겁고 게임도 무거우면서, 그 와중에 게임도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아마 7인이었나, 뭐 5인이었나 모르겠는데, 전략 게임 치고 많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게임도 무겁고. 우주 테마 게임이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겁니다. 테마가 중요할 거예요. 그 다음에, 뱅. 젠가, 바나, 몽키만 하다가 서른쯤에 돼서 남자 다섯 명이면은 뱅이죠. 맞습니다. 저도 친구들이랑 다섯 명,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뱅을 진짜 카드가 다를 때까지 했어요. 다섯 명 하기 딱 좋죠. 다섯 명이 베스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건 뭐지? 레지님은 아내와, 아하, 아, 제가. 아, 그 영상 보고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유현웅님, 어렸을 때 부루마블, 카탄, 번레이트. 와, 번레이트 할 당시면 꽤 초창기입니다. 03, 04년도 당시. 토익 학원 다니다가 팀원들이랑 보드카페 가서 바퀴벌레 뽑고. 아이, 공부는 안 하시고. 영어 공부는 안 하시고. 아, 뭐, 게임을 영어로 하시면 됐겠죠? 아마 그랬을 거라고 믿습니다. 바퀴벌레 포커, 그, 블러핑 게임이죠. 정말, 거짓말 못하는 저로서는 괴로운 게임이지만, 정말 웃겨요. 하다 보면 웃긴 상황 많이 나옵니다. 와이심싱님, 르하브르, 와우. 르하브르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우베꺼였던 것 같은데? 네. 아마 좀 케일러스에 좀 가까운 방식으로 좀 바꾼 일꾼놓기였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는 하는 것만 보고 해보진 못했는데 아마 2인, 3인 좋은 게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4인도 괜찮나? 모르겠어요. 꽤 이것도 무거운 전략 게임입니다. 오, 우주TV. 저도 르하브르라니. 오뎅탕에 청아 먹고 르하브르요? 제정신으로 할수 있습니까? 아하. 르하브르 재판 나오나요? 오, 좋은 소식이군요. 르하브르 재판 나오면 한번 사볼까? 카탄 주니어. 옛날에 했던 카탄의 기억으로 아이와 함께 주니어를 시작한 게 보드게임을 아이와 함께 시작한 입문. 카탄 주니어 못 해봤는데, 은근히 이게 보드게임, 주니어, 혹은 마이 퍼스트, 이런 게임이 나쁘지 않아요. 아, 티노님이 하자고 해서 했어요. 아, 루시님은 그냥 술 마시고 놀고 싶으셨는데. 아, 그쵸? 많을수록 빡세죠? 아, 장난 아닙니다, 르하브르. 안 해봤지만, 옆에서 봐도 빡세 보여요. 재봉장님, 시타델, 친구들과 플레이, 그쵸? 친구들과 하셔야 됩니다, 시타델은. 연인끼리 하시면은 싸울 거예요. 그다음 김도훈님, 여기 또 있죠. 반지 전쟁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반지 전쟁이에요. 근데 룰마스터가 이게 설명을 어려워하셨나 봐요. 그럴만하죠. 꽤 어려운 게임이에요. 할리갈리 한 사람이 곧장 할 만한 게임은 아닙니다. 에러프를 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 반지 제왕 테마를 정말 물씬 느낄 수 있어요. 와, 정말 그 사우론의 눈이 정말 무섭고, 어떻게 저 눈을 딴 데로 돌리지? 아, 근데 저쪽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반지는 던져야 되고, 막 이런. 아, 정말 테마 몰입 정말 장난 아닌 게임입니다. 저는 딱한판 해봤는데, 아, 기억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다시 하고 싶습니다. 누가 설명만 해준다면. 그 다음 유재형님, 교회에서, 은근히 교회에서 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교회에서 루미큐브, 뱅, 할리갈린 같은 게임 하다가
고난자로 본격 입문하셨다. 그쵸. 핸드 관리까지 해야 되고, 카드 거래도 해야 되고, 치사해지기도 하고. 맞아요. 그 여러 가지 맛들이 숨어 있어요, 고난자에. 그다음에 까미님, 뱅. 명절날 동생들과 하다가, 오호, 10년째 보드게임 중. 명절날 동생들이랑 하기 좋죠. 하지만 아마 총싸움 나는데, 뱅은 약간. 교회에서 뱅을 했는데 목사님이 사기쳤던 기억이. 아, 제대로 게임하시는 분이네요, 목사님. 열려 있으시네. 굿드님, 카탄, 태풍마가 너무 유명해서 배우려고 보드카페에 갔다가 사장님이 카탄부터 해보라는 말씀. 아, 사장님이 정말 센스 있으신 분이에요. 거기서 태풍마를 들이밀었으면은 나가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스포님, 상트페테르부르크.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약간 스플렌더 느낌이 나는, 엔진 빌딩 느낌 나는 게임이에요. 저도 좋아하는 편인데요. 고등학교 때 담당 선생님이 게임 컬렉션을 갖고 있던 거군요. 오, 역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많이 전파를 하시는군요. 훌륭한 분들이에요. 선생님 취향이라서, 아, 본인 취향이 아니었고. 좋은 게임입니다. 쌍트 좋은 게임이에요. 구하기가 근데 힘들어요. 쌍트 심판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쌍트 심판이 한글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저도 쌍트 심판을 일본에 갔을 때 중고로 샀어요. 일본어로 돼 있는 걸. 뭐, 언어 요소는 없으니까. 손상철님, 카탄. 15년 전집앞 단골 서점에서 뭔가 입문 파티, 아, 서점에서 뭔가 보드게임 파티를 했군요. 와우. 거기서 카탄을 하셨고. 여름이 아빠님, 입문 게임은 뱅. 보드 카페에서 한번 즐긴 뒤 빠지게 됐네요. 카페에서도 뱅을 들이밀기도 하는군요. 소나기님, 스플렌더. 처음 했는데 너무 재밌다길래 이게 뭐야, 어렵고 뭔지도 모르겠어 했는데 자꾸 생각나서. 그쵸. 이게 마치 당구장을 한번 가고 나서 계속 밤에 누워서 그 당구 다이가 천장에 보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할 걸. 막 이런 게 떠오르는 게임이 되게 좋은 게임입니다, 사실은. 아, 그래서 우리 집 땅트가 그렇게 어덜어덜 하군요. 좋은 게임인 겁니다. 구하기 힘들 거예요. 수달님, 보드게임을 사서 즐기기 시작한 게임이 전 실버 앤 골드. 와우. 실버 앤 골드는 제가 2019년인가에 들은 게임이었어요. 네, 그때 나왔나? PC 게임으로 느끼지 못한 보드게임만의 향기가 남아있다. 그 게임 안에. 아, 맞아요. 그 실버 앤 골드는 그 카드가 코팅이 되어 있는 카드가 있는데 거기에 매직으로, 이제 수성 매직으로 그리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보물섬 지도에 펜으로 테트리스 하듯이 맞춰가는데 카드를 버리지 않고 다시 지울 수 있죠. 그래서 뭔가 상상력이 최고의 그래픽 맞습니다. 요새 PC 게임들은 그래픽이 화려하지만, 아, 역시 우리의 최고의 그래픽 엔진은 우리의 상상이다. 실버의 골드 재판된 거예요? 그럼, 아니요. 재판이 아니라 한글판으로 작년에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작년이 아닌가? 올해인가? 아무튼, 네. 나왔습니다. 아, 제가 했던 건 아마 영문판이었나 보네요, 그러면. 둘랑랑님, 뱅. 뱅이 기억납니다. 군대 생활 중 했던 보드게임. 아, 씨. 뱅은 군대에서 하면은 정말, 미친 듯이 할수 있죠. 오승성님. 로봇77. 아, 로봇77도 맞아요. 요즘 많이 안 하는 게임이긴 한데 저도 은근히 보드카페 가서 많이 했던 게임이에요. 보드카페에서 로봇77 하고 7시간 정액권. 와우, 7시간 정액이요? 하루 종일 하셨네.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유. 아마 많이 샀겠죠,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분이셔가지고. 앵뚜님. 아, 또 나왔네요. 데드 오브 윈터. 좀비 게임이죠. 좋은 게임입니다. 바캉스에서 합니까? 오, 대박. 테카님, 보드게임 입문은 모바일에서 모드의 마블. 아, 모드의 마블도 뭐, 모바일에서는 보드게임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파산한 친구의 괴로워하는 표정의 희열을 느꼈을 때. 아하, 아, 모드의 마블을 보드판으로 처음 해보신 거군요, 보드게임으로. 모바일로 하시다가 처음에. 그쵸. 보드게임은 상대방 괴로워하는 맛에 하는 겁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추첨. 네, 추첨. 이제 94번째니까 곧 합니다. 네. 자메스카이님, 가족들과 즐긴 카탄과 군대에서 즐긴 뱅. 아, 딱 맞는 상황이네요. 엘 아둘람님, 너무 오래전 이야기지만 어콰이어. 와우.
시드 잭슨의 명작이죠. 저는 사고 싶은데 지금 구할 수가 없어요. 저 구판은. 신품은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구판의 그 플라스틱 컴퍼 너무 좋아가지고, 사고 싶은데 지금 살려면 아마 10만 원 넘을 겁니다. 중고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때 샀어야 되는데, 아하. 뱅 7명이면 전 개인적으로 너무 별로더라고요. 저는 7명이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5명이 전 좋았어요. 5명이. 4명은 좀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엄대현님,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 좋죠. 주사위 게임입니다. 근데 주사위인데 꽤 괜찮아요. 정말 베팅하는 느낌이 납니다. 그렇게 보드라이프까지 알게 되셨군요. 커뮤니티. 보드게임의 여왕 보드퀸님, 1000명 감사합니다. 문방구에서 한 부루마부리 입문. 하지만 입문 자체는 루미큐브. 아, 루미큐브가 확실히 전략성이 있으니까요. 보드게임 지도사 과정 첫 게임은 레러테켓. 저는 못 해봤네요. 뭔가 파티 게임인 것 같아요. 오즈 보드게임 사장님, 96년도에 시퀀스를 해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퀀스, 어우, 저못 해봤는데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간단한 규칙이 할수 있어가지고. 시퀀스, 그 뭔가 트럼프 카드로 하는 건데, 트럼프 카드를 이용해가지고 팀플로 5목인가 6목 만드는 게임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꽤 전략성이 있습니다. 자, 100번째 댓글, 김민관님, 카탄, 중학교 시절에 PC방에 놀다가, 보드게임방 생겨가지고, 카탄만 친구들이랑 100판 넘게. 와우. 그 보드카페 사장님 좋아하셨겠네요. 박영민님, 뱅을 입문하셨다고. 중학교 때, 점심시간마다 친구들을 모아서. 역시. 학교에서 친구랑이 좋죠. 폐게임님, 스플렌더. 입문이고, 처음 산 게임. 맞아요. 간단한 규칙이지만 깊이가 있죠. 소장 1호. 네. 마케넬레님, 루미큐브 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입문하게 됐대요. 오, 이거 특이하네요. 선생님이신데 학생들이 방과 후에 교실 뒤편에서 뭔가 하고 있는 걸 보는데 루미큐브였던 거죠. 그래서 수업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 그쵸. 수업은 너무 재미없게 구성된 경우가 많으니까요. 아무래도 집중한 거 보고 호기심 생겨 가지고 했다가 내가 빠지게 되었다. 이제는 본인이 이제 전도사가 되셔가지고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유부주머니님, 젠가. 입문하면 젠가 맞습니다. 젠가죠. 페이퍼 이야기. 와, 이거 진짜 초창기 보드카페예요. 이게 어디 있었다고 들었죠? 건대였나? 어디였나? 했을 거예요, 아마. 저는 못 가봤어요. 거기서 젠가를 처음 해보셨고, 처음 구입도 젠가를 하셨고, 지금도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게임이죠. 르네어님, 로스트시티. 와이프랑 결혼한 이후 놀게 없어가지고 회사 후배가 추천한 게임.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숨어있던 보드게임 DNA를 인지해버렸다. 아, DNA 발동. 그후 자이프루, 패치워크, 스플렌더, 아줄, 화이트홀, 리틀타운, 푸코, 세듀, 버건디, 광기, 러양, 윙스팬. 와우. 전부 다, 이 게임들 전부 다두 명이 하기 좋은 게임들입니다. 정말 괜찮은 게임들이에요. 두 명이 하기에. 지금은 육아로 바빠서, 그쵸. 육아로 바쁘시니까 게임 해달라고 하기도 사실 미안하죠, 약간. 하지만 회사 동료들과 함께 전략 게임을 하고 있다, 가끔씩. 네. 와이프분이 질투하지 않으실까요? 6개월 아가, 9개월 아가. 아이고, 네, 귀엽겠네요. 파이팅입니다. 없는 이유님, 라스베가스. 맞죠? 라스베가스. 좋습니다. 보드 카페에서 하기 딱 좋죠. 3시간 동안 했어요, 그거를. 와, 정말 재밌었나 보군요. 최영훈님, 아그리콜라. 또한 명의 아그리콜라가 됐죠? 은근히 많다니까요. 영상으로, 와, 유튜브 영상으로 은근히 오시는 분들이 많네요. 저는 상상할 수 없긴 한데. 흑흑이 흑님, 뱅. 친구 갖고 와서 해보고 푹 빠짐. 그쵸. 친구들이 갖고 옵니다. 뱅은 보통. 친구랑 합니다. 너구리님, 인코그니토. 와우. 처음 나온 게임이네요. 저도, 샀다가, 팔았다가 다시 산 게임인데요. 인코그니토는, 제가 좋아하는 리코테 작가인, 그, 란돌프 아저씨가 그의 약간 제자 같은 느낌의 사람과 같이 만든 게임이에요. 그 제작분이 아마 더 메인으로 만든 게임일 텐데, 추리 게임입니다. 근데 협력 추리 게임이에요. 두 명의 2대2로 협력해가지고 추리를 하는데, 우리 팀의 미션이 뭔지도 추리를 해내가지고, 우리 팀과 함께 합이 맞게 딱 먼저 미션을 완수해야 되는 게임이에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추리 좋아하시면, 쿨루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완전 추천. 대환장 파티님, 군대에서. 후임이 화이트 체플, 와우. 군대가 나쁘지 않네요. 군대가 게임하기 정말 좋아요. 왜냐면은 할게 없으니까. 보드게임을 제가 들이밀기 딱 좋은 상황이 언제냐? 군대라던가, 혹은, MT 갔을 때, 혹은 여행 갔을 때, 스키장 갔을 때, 뭐, 밤에 할게 없잖아요. 공간에 있어야 되는데, 갇혀 있는데 할게 없어. 술만 마실 순 없잖아요. 그럴 때 하기 좋습니다. 보드게임이. 딱그 타이밍에 요거 한판 할래? 하면서 들이미는 거죠. 장유경님, 아들과 했던 티켓 투 라이드. 아, 티켓 투 라이드 딱 좋은 패밀리 게임이죠. 맞아요. 스티치님, 남편과 함께한 스플렌더. 아, 스플렌더를 함께 하셨군요. 좋네요. 메이지나이트님, 아, 메이지나이트님. 스플렌더. 애들 게임 말고 좀 어려운 게임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딸이랑 같이 하셨대요. 어우. 그 이후 보드게임에 빠지게 됐고, 지금은 딸과 함께 메이지나이트를 같이 한다고요? 와우, 대박. 대박. 이게 메이지나이트가 진짜 헤비한 게임이에요. 1인풀이나 2인풀이 베스트인 게임인데, 정말, 랭킹 높고요. 꽤 무거운 게임입니다. 하지만 재밌다고 하죠. 김오우모님, 전역하고 알바 못해가지고 하다가 메이지나이트를 당근마켓에서 샀어요. 와우. 솔플로 아직까지 하는 중. 굉장합니다. 임혜진님, 제이준님, 메이지나이트 공부 중이십니까? 화이팅입니다. 메이지나이트 곰잼님이 곧장 플레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영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탄 혜진님, 입문은 젠가지만 친구네에서 처음 해본 게 카탄이었어요. 그쵸. 콘솔 게임 하듯이 뭔가 내가 전략적으로 하는 느낌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모임이 쉬고 있지만 1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오, 멋진 모임입니다. 김준희님, 클루.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과 보드 카페에서, 아, 추리를 좋아하셨겠나 봅니다. 범인과 장소, 탈의 도구를 추리해가는 재미. 맞습니다. 이후로는 스플렌더와 어콰이어를 상당 기간 플레이한 기억. 다 보드 카페에서 당시 하기 좋은 게임들이네요. 곰곰님, 레지스탕스 아발론. 아, 마피아 게임을 역시. 요거는 저도 좋아했던 게임입니다. 지금은 마피아 게임 힘들어서 안 하는데요. 마피아의 완성판이죠. 제가 영상에 올린 적 있죠. 마피아 게임 특집에서. 모두 카페에서 선배들이랑 하다가 파티 게임만 하다가 이제 처음 구매했던 게임이군요. 아라님, 파워그리드, 헐. 파워그리드는요, 제가 지난번 라이브 때 얘기한 적 있지만, 괴짜 디자이너로 유명한, 갑자기 이름 기억난다. 누구였죠? 아, 그 초록색에 미친 디자이너인데요. 아, 이름이 뭐였더라? F에 미친, 아, 프리드만 프리제라는 사람이 만든, 발전소를 개발해가지고 전력망을 까는 전략 게임입니다. 네, 리나이님, 프리드만 프리제.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꽤 하드한 경매와 길막기 빡빡한 게임인데 이걸로 입문하셨군요. 매력은 많습니다. 맞습니다. 용용님, 로스트 시티. 친구들, 여자친구랑 보드카페에서. 그쵸? 수플님, 센츄리 향신료의 길. 향신료의 길이 센츄리 1입니다. 교사 보드게임 연수에서 하셨군요. 어우, 좋은 경험이셨겠어요. 센츄리 해보고, 그 뒤로는 100여 개나 샀어요. 100개 넘었어요, 벌써. 1년 동안. 와우. 너무너무 재밌는데, 할 친구가 없어요. 저도 그 마음 압니다. 제가 그러다가 게임 사 모으다가 친구가 없어가지고는 그냥 아예 공개 모임을 열었죠. 그리고, 펠릭스님, 푸에르토리코. 저에겐 최고의 게임입니다. 역시. 펠릭스라는 게임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 프리드만 프리즈의 게임 중에 있어요. 행운의 부적 럭키참님, 버건디의 성, 아까 한번 나왔었죠. 휴가 나온 친구가 보드게임방에서 버건디를 했어요. 와우. 아마 그 친구가 룰을 알고 설명했을 거예요. 보드 카페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게임이거든요. 3시간, 그렇죠. 그 정도 나왔어요. 첫풀이면 그럴 수 있죠. 그 뒤로 전략 게임에 빠져가지고 가이아, 테포마, 버밍엄, 정령섬, 팬데믹 레거시. 아, 네.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전략 게임들이죠. 전략 좋아하는 사람들 진짜 이런 가이아만 하는 사람 있고, 테포마만 하는 사람 있고, 버밍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최애 게임은 언락입니다. 언락 좋죠. 한번 1회만 플레이 가능하다는 게 아쉬운 방탈출 게임이죠.
피릭스님, 카탄으로 입문했어요. 어떤 경로로 구매했는지 기억 안 나지만 친구들과 질릴 만큼 했습니다. 아, 그렇죠. 소원킴님, 아, 아까. 소원킴님, 아까 크리드였던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코드네임, 아, 입덕의 계기가 된 게임. 코드네임 좋아요. 코드네임이 진짜, 입문하기도 좋고, 일반인도 즐겁게 할 수 있고, 뭔가 그 파티 게임 1위를 했던 이유가 있는 게임이죠. 창창님, 스플렌더. 처음 접했을 때 적당한 난이도에 굉장히 재밌어서 계속 하다 보니 이제 지겨워서 잘 쳐다보지도 않네요. 스플렌더 지금은 많이 했으면 하기 쉽지 않죠. 레이지님 좋아하신 전략 게임이 어떤 것인가요? 아, 저요? 전 편식이 강해가지고요. 편식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전략 게임, 요즘에 땡기는 전략 게임이라면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걸 물어보신다면 1862는 뭐 늘 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저기 뒤에 있는 요긴가? 요 마리아 전쟁 게임인데요. 마리아 3인 마리아 다시 하고 싶다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프리드리히도 하고 싶긴 한데 마리아도 하고 싶어요. 그 밖에 전략 게임도 하고 싶은 게 있냐? 지금 딱은 떠오르지 않네요. 튀김우동님 보난자. 아, 부모님이 사오셨군요. 이게 보난자가 좋은 게 부모님과 함께 아이들과 해도 뭔가 협상 약간 경제 개념을 아이들한테 인지시켜줄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너뿐이야 0321님 아이임 더 보스를 처음 했어요. 경쟁하고 눈치하고 파티에 홀릭. 아, 아이임 더 보스. 저도 아이임 더 보스를 하고 나서 카페에서 전 대학교 때 했는데 04년도?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집에서 침대에 누웠는데 아,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 그 짜릿한 맛이. 그 어떤 맛이냐면 아임 더 보스 맛은 어떤 맛이냐면요. 나한테 이 사람들이 막 빌빌거려요. 막 제발 저랑 협상해주세요. 저랑 제발 제 거에 투자해주세요. 아 그래? 뭐 그럼 한 4 주실래요? 나 5 이하는 안 받아. 막 이런 갑질을 할 수 있는 느낌을 주는 게임이었어요. 어려운 게임은 싫어요. 프리드리는 좋아요? 어려운 게임 중에서도 뭐 좋은 건 좋은 거죠. 네. 취향입니다. 취향. 역시 그건. 김대현님, 노마드. 전 못해봤네요. 중고나라에서 구매하셨군요. 아이들과 즐겼군요. 컴포의 아름다움과 발전. 오, 역시 컴포가 예쁘면 중요합니다. 불과 1년 반 전. 지금 많이 늦었겠군요. 게임이. 김창열님, 카르카손. 여자친구랑 했는데 센세이션. 너무 재밌던 나머지 눈치 없게 이겨버렸습니다. 여자친구분과 지금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권정우님, 엑시스 앤 얼라이스 퍼시픽. 와우, 이거는 진짜 고전 전쟁 게임, 2차 세계대전 게임이죠. 그 추축국과 동맹국. 퍼시픽이니까 아마 태평양 쪽에 집중한 게임인가요? 그래서 그 워게임의 거의 고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사위여가지고 약간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피규어로 내가 움직인다는 것 때문에 그 테마성이 짙어졌어요. 원래 이 엑시스 앤 얼라이스가 처음에는 종이 토큰이었다고 해요. 종이 토큰은 별로 그 느낌이 덜했는데 피규어가 되면서 확 떴다고 합니다. 아마 아발론에서 나왔나? 그렇습니다. 지금도 워게이머 길로 들어섰다가 요즘은 조금 난이도 조절해가지고 하고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제이던송님, 아, 뉴질랜드에서 사시는 분이군요. 와우, 반갑습니다. 세븐 원더스. 와우, 세븐 원더스 좋죠. 세븐 원더스는 드래프팅 게임입니다. 제가 지난번 메커니즘 때 드래프팅 설명할 때 나왔던 게임인데 그 7개의 원더스, 즉 그 건물 원더를 뭐라고 하죠? 기념물? 기념물? 놀라운 기념물들? 뭐 그런 거죠. 그것들을 자기 문명을 발전시켜가는 게임이에요. 경쟁하면서. 지금은 세븐 원더스보다 이거의 2인풀 전용 게임으로 나온 세븐 원더스 듀얼이 지금 보드게임 상위 탑10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신혼 초에 아내가 선물로 사줘가지고 세븐 원더스와 로스트 시티. 세븐 원더스도 근데 아마 2인 규칙이 있을 거예요. 나쁘지 않았다고 하는 기억입니다. 나쁘지 않았다고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김지현님, 아, 불가사의. 아, 감사합니다.
일곱 개의 불가사리, 불가사의, 불가사리는 아니고 불가사의. 네, 김지연님, 스플렌더. 아이랑 같이 하려고 시작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은근히 스플렌더 정도는 아이들이 할수 있어요. 숫자를 읽을 수 있고, 색깔을 파악하고, 좀, 스플렌더가 이제 뭐를 볼수 있냐면요. 교육적으로, 아이가 이제 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냐? 내가 요걸 가져와서 저걸 나중에 갖고 와야지라고 계획을 할수 있는지를 판가름하게 해줄 거예요. 아이의 인지 발달에 되게 중요한 힌트가 될수 있죠. 김유훈님, 카탄. 군대에서 후임이 사와서 알게 해봤는데 정말 좋았다. 역시 군대 후임이 짱이죠. 일갈님, 카탄. 친한 친구들끼리 해서 정말 재밌게 입문. 협잡, 그쵸. 협상이 있어가지고. 별 S님, 보드 카페에서 우연히 알게 된 클루. 아, 범인 물건 장소 찾는 짜릿함. 포커페이스 심리전. 동공 뒤진다는 친구 찾기. 이게 아는 사람과 하면 저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맛이 이제 온라인에서는 얻을 수 없는 오프라인의 맛이죠. 데빌크라이님, 카탄과 티켓 투 라이드 유럽. 카탄은 거래하는 재미, 티켓 투 라이드 유럽은 색 콜렉션의 재미와 기차의 아름다움. 맞습니다. 기차를 까는 재미가 있어요. 티켓 투 라이드 유럽이 좋은 게 사실 미국은 우리가 미국 지역 이름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유럽은 최소한 나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은근히 아는 곳들이 많아가지고 좀더 친숙해서 좋아요. 눈조각님, 카탄. 역시 카페에서 카탄으로 자원모으고 하는 거를 접하셨죠? 임우유드세오님, 푸코. 아, 역시 이분 분명 전략 게이머일 겁니다. 장희성님, 삼국지 명지 기획, 승경도 비티컬처. 저 처음 들어봤어요. 승경도랑 이 삼국지 명지 기획 거. 문구점에서 보드게임으로 명지 기획에서 나온 삼국지. 뭔가 되게 러프하게 되게 거칠게 나온 게임인가 봐요, 옛날에. 그리고 조선시대 보드게임인 승경도를 알게 되셨다. 와우. 입문 게임 자체는 비티컬처. 비티컬처는 와인 테마의 일꾼놓기 게임인데 저도 좋아합니다. 와인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보던 게임이다. 역시 테마가 중요합니다. 테마가 맞아야지 더 하고 싶어져요. 호시절, 달무티, 대학교? 보드게임 역시 달무티는 이런 어떤 집단이 필요합니다. 히로, 카탄, 부루마블만 하던 저에게 새로운 세계. 노각오이님, 가족들과 부루마블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재산 다 털리고 도로 다 뺏는 게 재미였는데. 그 맛이죠. 네. 아, 90년대 게임입니까? 3천원짜리 게임이에요? 와우. 저는 못 해봤습니다. 90년대 때는 저는 게임기를 즐겨 했었어가지고 보드게임 못 해봤네요. 부루마블 외에는. 아, 부루마블과 호텔왕 게임, 그리고 고질라 대소동인가? 그런 게임 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인가? 아주 저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최종시아님, 루미큐브지만 너무 어릴 때 얘기고, 지금은 팬데믹, 협력 게임을 맛보셨군요. 그래가지고, 하셨고, 세일럼도 구입하셨다고. 세일럼 좋은 게임이죠. 레모네이드 레몬님, 우봉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우봉고 역시 좋은 게임이죠. 친구랑 해보고 꽉 집을 보드게임으로 채웠다. 아마 이제 그럼 이사가기 힘드실 겁니다. 이병영님, 요괴 대마경, 졸리게임즈 시리즈 6탄, 와우. 내돈내산, 부반장 됐다고 엄마가 쿨하게 사줬던 기억이 나네요. 이제 40대가 되셔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즐기시는군요. 아, 멋진 게임이네요. 요괴 대마경. 전 제목만 들어봤습니다. 블루맨님, 저번에 제가 인터뷰했던 멋진 분이시죠? 아그리콜라, 그때 얘기하셨어요. 맞아요. 동료와 회사 직원분들과 함께 즐겼다고 했습니다. 크릉크릉크르릉님, 뭔가 자전거 차인벨 같은 느낌이군요. 교회 친구가 신성한 교회에서 사탕 같은 표정으로 해보자고 한 카탄의 개척자. 아, 이게 라임 장난 아닌데요? 준찬님, 킹도미노. 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킹덤 힘도 2인플 조만간 또 아레나에서 플레이 한번 라이브 때할 거예요. 애들을 사준 킹덤을 본인이 재밌어가지고. 그쵸, 좋은 게임입니다. 상민송님, 카탄, 가족 모임에서 형이 갖고 왔다. 그쵸, 가족 모임에서 쓰기 좋아요. 시타델, 친구들과, 그쵸, 딱 친구들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가족끼리도 약간 위험해요. 제이쥐님, 대학 시절 뱅. 그때는 그냥 하나의 놀잇감이었는데 스플렌더로 결국 빠지게 됐다. 그쵸? 찬스맨님, 카메롭. 오, 카메롭은 낙타 레이싱인데 배팅도 있어가지고 약간
뭔가 그 쫄깃한 맛이 있는 게임입니다. 군대 일병 시절 외병 역시 군대 보드게임 마니아 친구가 모임에 데리고 갔군요. 모임에. 그래서 모임에서 카메러볼이라는 게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할리갈리 부루마블과는 차원이 다른 게임이죠. 그렇습니다. 아, 찬스맨님, 스페셜이 아직 남았습니다. 스페셜 기대해 보세요. 주환리님, 스플렌더. 여자친구 동생들과 보드카페에서 했던데 그 길로 눈이 돌아버렸었다. 그래서 여자친구 눈치를 보면서 지금까지 수집한 게임이 막 54개. 여자친구가 참지 않고 있다. 아, 네. 니다벨리 선물은 괜찮습니까? 선물은? 아쉽게 떨어지셨긴 했지만, 네. 아쉽네요. 토시라가님, 스플렌더와 아그리콜라로 입문한 커플이시군요. 아, 커플인 건 많습니다. 좋냐, 후르츠가님, 스플렌더, 룰 숙지하자마자 빠져버린 게임. 와, 룰을 보자마자 빠졌어요. 굉장하시네요. 룰을 읽고 탁 파악이 온다는 뜻이니까요. 인간님은 워체스트. 워체스트는 2인플 약간 추상 전략인데 워게임 느낌 나는 게임이죠. 스페셜로 글룸헤이븐 푸시죠. 아, 스페셜은 보드게임이 아닙니다. 참고로, 네. 글룸헤이븐은 제가 없습니다. 해보고 싶긴 한데 약간 엄두가 안 나요. 웅이웅이님, 엑시트. 좋은 방탈출 게임이죠. 리나헤이님, 깡통차기. 정식으로는 옛날 옛적에. 아, 이번에 한글판 나오죠? 네. 옛날 옛적에 정말 좋은 게임입니다. 이야기 만드는 게임인데, 게임으로서 좋을 뿐만이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뭔가 활용할 여지가 많은 게임이에요. 자, HJ 후84님, 달무티. 방탈출이 끝나고 갔던 강남 보드게임 카페에서 했던 게임. 많이 웃으면서 즐겼던 게임입니다. 맞습니다. 달무티는 그 뭔가 그 바닥에서 올라가는 맛이 있어요. 노예에서 굽신굽신 하면서 살다가 하나씩 올라가는 느낌. 옛날에 저게 이번에 그 심판 디자인으로 한글판 나온다고 했습니다. 네. 바실쿠님. 아, 그냥 축하하러 오셨군요. 투코로 시작했지만 한참 뒤에 티켓 투 라이드로 보덕이 되셨다. 아, 푸코가 시작했지만 깊이 빠진 건 티켓 투 라이드부터. 하는 재미 연구소님, 토카이도 입문 게임은 아니지만 모임에서 하고 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디럭스 버전과 모든 확장에 도색까지. 토카이도가 정말 제가 전에 리뷰한 영상이 있긴 하지만 너무 그냥 하면 기분 좋은 게임이에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거든요. 달무티는 역할극 동참 아니지만 개노잼. 아, 그럴 수 있죠. 달무티는 피카츄 룰이 있다고 들었는데 노예는 피카밖에 말할 수 없다는 룰이 있습니다. 우 사장님, 센츄리 3편. 오, 센츄리 3못 해봤습니다. 교육용 게임 만들고 계시는군요. 오, 메커니즘 영상에 도움이 되고 있나 보군요.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통크크님, 도미니언. 지금은 와이프가 된 여자친구가 입문시켜주는 게임. 여자친구분이 이제 배우신 분. 고민성님, 축하드리고 싶어요. 오, 감사합니다. 디플로머시, 아, 네, 디플로머시 지금 언젠가 다시 계속 이어가야지 하고만 있습니다. 언젠가 할 겁니다. 고운님, 블로커스, 2000년 보드게임 카페 다닐 때돈 내고 산 게임. 아, 블로커스 유명한 그, 블락놓기 게임이죠. 달무티보단 마스크맨 더 잼던데, 마스크맨 괜찮은데, 마스크맨이 약간 그, 복잡할 수가 있어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인문학의 접근성 면에서는 달무티가 좋다고 봐요. 그 다음에 WH RH님, 어콰이어. 아, 연애 시절 와이프랑 부럽습니다. 어콰이어. 롱뉴님, 카탄. 한참 붐일 때 했던 게임이라고 하시네요. 스토렐님, 할리갈리 루미큐브. 하동구님, 카탄. 첫 게이머스용 게임. 그렇죠. 게이머스용 게임이죠. 카탄이. 알레무님, 왓츠투야. 아하, 그쵸. 제가 알려드렸죠. 이 왓츠투야를. 제가 알레무님과 이제 최근 몇 년까지, 최근 1년 넘게 지금 100여 개 이상 게임을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있죠. 솔한님, 매직 더 게더링. 와, 리처드 게리엇의 매직 더 게더링. 이 매직 더 게더링이 정말 유명했죠. 그 뒤로는 푸코가 나와가지고 하시고, 매직을 만들었던 게리엇이 만든 게임이 넬러너도 있고요. 그리고 아, 그 뭐지? 프로그래밍 게임도 있었는데. 아,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무슨 로봇이었는데. 그리고 최근에 만든 게임은 역시 카드 게임으로 키포지. 요즘 한창 유행하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매직이나 키포지보다는 비대칭이었던 넷러너가 저는 테마도 그렇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키포지는 못 해봤고요. 매직은 아주 옛날에 어렸을 때한판 해봤던 것 같아요. 리코쉐 말고 그 프로그래밍 게임이 있습니다. 아, 로보랠리 기억났다. 로보랠리를 만들었던 게 그분입니다. MJK님, 타블라의 늑대. 과에서 단체로 보드카페 가서 20인플을 했다. 밤새 보드카페에서. 와, 타블라의 늑대는 그냥 마피아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20인명이 했다고요? 와, 상상이 안 가는 경험이네요. 굉장한 인문인데요. 석정환님, 미니빌, 보드게임 좋아하는 친구 덕분에 해본 주사위 이용한 간단한 게임 맞습니다. 이윤서님, 카탄, 교회 청년, 교회에서 와우, 100판 넘게. 지금도 보드게임 모임 정기적으로 가고 소장만 50개 이상. 아우, 훌륭한 분이십니다. 해리스님, 달무티, 보드카페에서 친구들이랑, 그렇죠? 맞습니다. 자, 다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김영찬님, 달무티, 어릴 때 카페에서 했던 게임이군요. 꾸준히 하고 계시다는 거. 릴케이님, 아, 아까 당첨받으신 분이죠. 니다벨리를 축하드려요. 할리갈리, 대학 다닐 때 던킨 도넛 선물로 사왔는데, 그때 할리갈리 해보고, 동방에 갖다 놓고 쉬는 시간마다. 아, 동방에 은근 보드게임들이 많아요. 맞아요. 302호 보드게임, 스플렌더. 당시 보드게임에서 피트. 정말 시끄러운 실시간 경매 게임이 있습니다. 교환하는, 카드 교환하면서 세트 만드는 게임. 달무티, 카탄, 스타델. 하다가, 추천하면서 스플렌더. 한번 해봐. 했더니만 3시간 동안 쭉 했다고. 전략, 이 앞에 것들은 대부분 전략도 있지만 약간 가벼울 수 있는데, 이 앞에 것들은 약간 좀 시끄러운 게임이거든요? 근데 스플렌더는 침묵이 흐를 거예요. 조용히. 다들 칩 보면서 계산하고 있고. 딱 다른 게임으로 딱 빠지신 거네요. 그 다음에 슬링님. 더 마인드. 대화를 하지 않고 협력한다는 점이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리뷰했던 게임이죠. 협력, 저 정말 좋아하는 게임이에요. 더 마인드는 진짜, 너무 디자이너가 놀랍다고 생각이 드는 게임이었어요. 더 마인드 익스트림은 안 해봤는데, 익스트림 전에 더 마인드를 해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호민님, 입문 게임 없어서 패스. 세상님, 카탄, 전 여친, 현 와이프, 그리고 친구 커플과 펜션에서 밤새 하셨다. 역시 여러분, 여행가서 하는 게 보드게임이 짱입니다. 스플렌더가 재밌어서 입문하셨고, 호루로롱님, 칸타하느님, 루미큐브, 그쵸, 루미큐브 많죠. 라인님, 아그리콜라, 제대로 빠진 건 요거 때문에, 은근히 전략 때문에 빠지신 분들 많습니다. 드닐리님, 뱅, 학교에서, 역시 학교죠, 친구들이랑. 비쇼크님, 클루. 지금은 안 하지만 처음 했을 때 정말 재밌었대요. 맞아. 저도 지금은 안 하지만 처음 했을 때 정말 재밌었게 했습니다. 디노로 디니님, 타블라의 늑대. 워크래프트 유지맵으로 했던 그 게임이 보드게임에 있어가지고, 이게 워크래프트가 유지맵이 굉장히, 뭐랄까, 그 확장성이 넓었어가지고요. 워크래프트 유지맵으로 보드게임을 많이 만들었었어요, 사람들이. 그때 타블라의 늑대를 마피아 게임으로 했었나 봐요. 강가애님, 스플렌더, 겜방, 보드겜방에서 했던 게 재밌었다. 도네푸네님, 푸에르토리코, 아, 푸코죠, 역시 푸코. 네코티비님, 뱅. 다섯 명 모이면 할수 있는 뱅. 그쵸, 갓겜. 네민님, 오, 아까 샤오리아 당첨받으셨죠? 축하드려요. 도미니언으로 입문하셨군요. 오, 전략러시군요. 진님, 마닐라 팬데믹. 오, 팬데믹 아까 말했죠, 협력 게임. 마닐라는 그 약간은 배팅도 있으면서 해적질도 할수 있고 약간 주식 요소가 있는 상품의 가치가 바뀌는 그런 게임입니다. 일꾼 놓기라고 할수 있나? 뭐 아무튼. 그다음에 우디님 코드네임. 아, 아까 나섰죠. 보드 카페에서 접하고는 정말 즐겁게 게임했던 기억 맞습니다. 결국 주사위 빨죠. 네, 맞아요. 마닐라. 저 예전에 MTS 그 대표님이랑 마닐라 처음이다 마지막에 했을 때그 막판에 해적질 두번 당해가지고 대박 제가 된통 먹으면서 모두가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기랄. 좋은 게임입니다. 디로르님 로봇77
원카드 말고도 게임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맞아요. 로봇 일체 좋은 게임입니다. 되게 심플하고 보드카페에서 많이 빌었던 게임이에요. 양송이님, 부루마블. 7살 때 처음 접한 부루마블은 초등학교 내내 다 해지도록 즐겼던 기억. 와우. 와우. 그저 자작 게임도 만들어 보셨고, 카탄, 스플렌더, 클루, 아컴으로 카드 게임까지. 와우. 지금 완전 그냥 제대로 찐이시네요. 해리키님, 어콰이어. 2002년 대학교 앞 보드게임방에서 게임 살 돈보다는 더 많은 돈을 들어가면서 게임을 카페에서 즐겼던 기억. 맞아요. 그 당시에는 그 생각이 없어요. 이거 사서 집에서 하면 되는데 내가 왜 카페에서. 그렇습니다. 어콰이어. 게다가 지금은 그거 못 구할 거예요. 그거 10만 원 넘어요. 그거 사려고 하면. JD 린님. 치타델. 와이프랑 카페에서 명작이라는 카탄 하러 갔는데 2인풀이 안 된다는 거. 아, 룰북을 한 시간 동안 읽었어요? 아씨, 카페가 너무하시네. 2인풀 안 돼. 절망하고 있는데 시타대로 2인풀 죽이네 살리네 하다가 결혼하고 가신 건가? 결혼 전이었으면 위험할 텐데. 네. 상품도 크리드. 시타델의 기운을 이어가고 싶어요. 어떤 커플인지 아시겠네요. 네. 추측이 갑니다. 네. I'm the boss. 카페에서 했어요. 아, 친구들끼리 모였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달무티. 보드게임 좋아하는 형님 덕분에 지금까지 보드게임을 좋아하게 되셨고. 냥냥펀치님. 시타델. 친구들과 처음 접하며 시작했지만 인터랙션이 너무 강해서 의절할 뻔했던 첫 게임입니다. 시타델이 원래 그런 게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몇개안 남았습니다. 김영재님, 카탄과 뱅. 카탄은 교회에 있던 영문판 해설집으로, 오호, 역시 교회입니다. 뱅은 친한 형이 6명 모일 때마다 했던 게임. 6명도 나쁘진 않겠네요. 네. For the win. 전 처음 들어봤어요. 2인 추상 전략 게임이라고 하네요. 이미 보드게임에 빠진 친구가 졸라서 했던 게임. 그 친구가 이제 퍼트렸군요. 바이러스를. 보드게임 바이러스. 아카님, 세븐 원더스. 보리니 시절 11번가에서 구매해서 하셨군요. 와우. 쉽지 않은데. 베네트 나슈님, 아컴 호러. 오, 은근히 아컴 호러 있다니까요. 와이프랑 지금 제일 재밌게 하고 있는 게임. 와, 굉장하신데요? 야오오 양님, 또 여기도 아컴 호러. 남자친구였던 현 남편이 두분 아닙니까? 두 분? 커플 아니신가? 네. 집이 보드게임 방이 생겼습니다. 그럴 수 있죠. 우잉잉님, 카탄. 보드게임 카페를 했던 카탄. 오. 카레니님, 카후나. 아, 카후나도 이게 약간 커플 브레이크 게임입니다. 이거 진짜 마음 상하는 게임이에요. 언젠가 한번 아레나에서 한번 해볼 겁니다. 장경은님, 남친 때문에 보드게임 하게 됐군요. 역시 커플. 스플렌더로 시작하셨네요. 무한기다리님, 나를 보드게임의 세계로 입문시킨 게임. 딱 고르기 힘든데, 할리갈리가 처음 했던 게임이라고 보시는군요. 어허. 맞아요. 저렴하고 게임이 다양해요. 맞습니다. 꽃에게 머물다님, 오빠 때문에 보드게임을 입문하셨군요. 와우. 오딘을 위하여? 와. 이분 약간 싹이 보이신 분이네요. 이분은. 굉장히 힘든 게임인데. 총총님, 반지의 제왕 대결. 반지의 제왕 팬이니까, 그쵸? 대결은 아마 크니지아가 디자인한 2인 게임일 거예요. 테마가 살아있으면서도 괜찮은 추상 전략 게임이죠. 자, 와. 이렇게 211개의 댓글을 읽어봤습니다.